뉴저지 주정부가 사회적 봉쇄 완화를 서두르고 있지만 정작 코로나19 양성률이 미 전역에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CDC가 공개한 각 주별 최근 코로나 신규 확진 데이터에 따르면 뉴저지주가 지난주 7일 평균 인구 10만 명당 346건의 확진률을 보여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뉴저지에서 지난 한 달간 평균 코로나 양성률이 37%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7일 동안 총 확진 건수는 3만 건이 넘었고 한 주간 누적 사망자는 27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주 당국은 인구 밀도나 주간 출퇴근 인구가 많은 지리적 특성, 변종 바이러스 등이 원인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머피 행정부는 이번 주 금요일을 기해 실내와 실외 대규모 시설 인원 제한 허용을 대폭 완화하는 등 사회적 봉쇄 완화와 일상 복귀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오는 가을 새학기에는 모든 학교가 100% 대면 수업을 실시하게 될 것이라는 예고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연방보건당국은 아직은 경계를 풀 때가 아니라며 좀 더 인내심을 갖고 개인 방역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존스 합킨스 대학에 따르면 최근 미 전역 코로나 확진자는 하루 평균 6만 3천 명대로 한 주 전보다 무려 1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렌스키 CDC 국장은 이와 같은 증가 이후에는 항상 감염자 폭증이 있었다고 우려했습니다. 게다가 봄방학을 맞아 여행지 인파가 몰리고 있어 4월 이후 감염자가 폭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뉴저지 신규 코로나 확진 건수는 4,378건, 추가 사망자는 61명 발생했습니다. 한편 뉴욕주나 펜실베니아주는 뉴저지에 비해 3분의 2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경우 뉴욕시를 제외하고 10만 명당 확진 건수가 237건 나왔고 지난 7일간 총 확진 건수는 2만 6천여 건을 기록했습니다. 뉴욕시의 경우에는 10만 명당 450건의 확진 건수가 나와 시 단위 단일 지역으로는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7일간 총 확진 건수는 3만 7천 건을 넘어섰습니다.